웹소설 작가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시장은 이제 1조를 넘어섰습니다. 다른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웹소설 작가는 알겠는데 편집자나 관련 직종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배운 재능을 현업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10년차 편집자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타 웹소설 강사이자 탑티어 편집 기획자 스텔라입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만화책, 소설책 빌려서 읽는 걸 좋아했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한 공고를 봤는데 딱 제 책장에 꽂혀있는 작품들을 낸 출판사의 공고인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덜컥 지원을 했는데 책을 많이 봐서 그랬는지 무려 40대 1을 뚫고 입사에 성공했습니다. 회사 생활을 막 시작하던 때만 해도 웹소설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무렵이었고 웹소설 작가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시장은 이제 1조를 넘어섰습니다. 다른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웹소설 작가는 알겠는데 편집자나 관련 직종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작가라고 하면 이해가 쉽지만 편집부는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죠? 웹소설 편집자는 여러분이 모바일로 많이 즐겨보시는 카카오페이지, 네이버 시리즈, 리디 등에 올라오는 웹소설을 기획, 제작, 유통하는 사람이고요. 작가분의 작품을 검토하고 설정이나 전개에 문제가 있다면 방향을 잡아드리기도 하면서 독자들이 더 재밌어 할 수 있게 편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작품을 농작물에 비유를 한다면 예쁘게 포장을 해서 잘 팔리게 마케팅을 하고 마트에 입점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가랑 뭐가 다르냐고 한다면 작가분은 작품을 생산을 하시는 거고 그에의 전반적인 것들을 편집부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작품에 대한 피드백을 잘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 편집자라면 훨씬 더 시장성을 잘 알고 트렌드에 민감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도 정말 다양한 작가분들과 합을 맞추었는데 진짜 점 하나에도 이유가 있는 작가분도 계시고 반대로 의견을 진짜 잘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수정하시는 작가분도 계셨어요. 또 한 회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 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의식의 흐름처럼 스토리를 쓰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편집자의 가장 중요한 재능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편집자의 취향과 시장성을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의외로 이거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작가분들은 자기 취향인 작품을 쓰시는 게 맞지만 편집자는 그걸 최대한 시장적으로 가이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골조는 같더라도 어떤 요소를 더하고 빼야 어떤 전개로 조금 더 바꿔야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더 잘 팔릴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편집자 본인의 취향도 시장이랑 잘 맞아야겠죠? 두 번째는 작가분마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쓰는 방식이 다른 분한테 전혀 다른 방향의 의견을 드려도 말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본인 걸로 소화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서 왜 그 글이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제대로 적용하실 수 있게 의견을 낼 수 있는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제가 작품들을 분류하고 분석하게 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작품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편집자라는 직업은 사무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어쨌거나 작품이라는 건 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접근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현저하게 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작품을 대할 때, 작가분을 대할 때도 그대로 드러나겠죠? 당연히 편집자의 실력과도 일맥상통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작품을 또 사랑해야 오래 일할 수 있겠죠? 이처럼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세 가지 재능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배운 재능을 현업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10년차 편집자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전달해 드릴게요.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시장이 커진 거에 비해서 어떻게 하면 편집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적기 때문이었어요. 웹소설 편집자가 되기 위해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취업하시는 분들도 봐왔고 이 일을 지망하시는 많은 분들께 편집자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답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웹소설 강의는 대다수가 작가로서 작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 강의는 편집자 시점에서 작품을 어떻게 가이드할 것인가의 내용이기 때문에 작가분들께는 작품을 컨택하는 편집부의 시각과 기준을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나아가 작품에 적용까지 해볼 수 있는 내용들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이 강의의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안에는 편집자로서의 시각을 가득 담아서 웹소설 플랫폼별 특징을 장르별로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플랫폼별로 선호하는 원고는 어떤 흐름인지, 편집자의 시선으로 보는 잘 쓴 글은 무엇인지, 글쓰기의 흐름을 잡을 때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편집자와 작가는 어떻게 다르게 글을 보는지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노하우를 전달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께 부족했던 건 경험뿐입니다.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이 웹소설의 공식을 꿰뚫고 원하는 플랫폼의 편집자의 길로 들어서거나 작가로서 작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얻으시고 강의를 통해서 꼭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기를 희망합니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